천태족이 불교계 최초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을 선언했는데요. 천태족의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무생명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양 환경 체험관에 마련된 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로질러 도착한 지구의 최북단 북극.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조망만한 얼음 위에 앉은 북극곰은 콜라 대신 쓰레기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기고, 엑스레이로 촬영한 동물들의 몸 안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서울 구강사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찾은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키즈 마린파크.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바다 생태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지 몸소 느끼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쓰레기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싫어요. 자, 북극곰이랑 인사하세요. 안녕. 그런데 북극곰 뭐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먹고 있어요. 아이들은 공장에서 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또 분리수거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자원을 재활용해 순환에 동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친환경 헬리콥터를 타고 바다를 지키는 그린 원정대로 변신한 아이들은 로봇 팔로 바다 위 쓰레기를 수거하고 되살아난 소중한 생명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0여 개 어린이집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관문사 주지 취임식에서 친환경과 사회 공헌 등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인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지구촌 공생을 위한 종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이라는 또 다양한 식물, 동물, 또 우리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지구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학습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너와 나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이들은 조기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생활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돌고래 친구 옆에 이게 뭐죠? 마스크! 맞아요.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선생님 마스크 버릴 때 어떻게 버리라고 그랬죠? 재활용 부분에. 어?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키즈 마린파크는 한국해양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해양환경공단이 조성한 곳으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속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인드라만 공동체이자 한 생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